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내 일상 속에서 육아했던 경험이 나만의 컨텐츠가 되고 나만의 스토리가 돼서 이것을 수입으로 창출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 종종 하지 않으세요? 아이들 다 크고 나면 나뭐 하지? 나 예전에 하던 일은 이제 너무 오래전이라서 다시 재취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종종 드실 때 있지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좀 두렵기도 하고, 괜히 잘 있는 아이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우리가 막 더, 내 엄마가 이렇게 확 나기도 하고, 괜히 잘 있는 남편도 미워 보이고,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 평범한 일상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고 그 특별해진 일상이 훗날 시간이 더해졌을 때 뭔가 나만의 컨텐츠가 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든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큰 돈도 들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위험한 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지금 당장 그냥 할수 있는 거. 그게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미라클 베드 타임을 함께 하셨던 어머님들이 거의 일기 분들은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도 아이만 키우진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막 성장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대표적으로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한번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보통은요. 아주 생뚱맞게 나의 생활과 아예 다른 일을 하시는 일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분은 술술 영어라는 거를 지금 하시는데요. 런칭을 하셔서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그냥 시작을 한게 아니라, 우리 집 아이랑 내가 그냥 편안하게 하는데, 그게 괜찮아 보이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거 뭐예요? 우리 같이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깝게, 그냥 일부러 모집을 한 것도 아니고요. 먼저 요청을 해서, 아, 그럼 같이 해볼까요? 하면서 이제 같이 했는데, 그게 정말 너무 괜찮은 거예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조금 더 내어서 온라인에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사람을 모아서 이제 온라인으로까지 확장이 됐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연결되었죠. 내가 억지로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서 나는 이걸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한게 아니고요. 그냥 내 아이를 잘 지도하고 내 생활에서 그야말로 향기가 나게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웃에 퍼지고 이웃이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 말고 타인의 아이, 다른 집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아,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뭔가 노하우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다 더해서 그게 이제 나만의 컨텐츠가 된 거예요. 그거를 온라인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아직도 나는 뭘 잘하지? 나뭐할때 좋지? 잘 우왕좌왕 하면서 아직 나의 컨텐츠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요. 이 프로세스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생각만 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노트에 적으세요. 적으셔야 해요. 저도요,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서 진짜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읽기만 하고 말았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적으라고 하면 적고요. 10번 말하라 그러면 10번 말하고요. 정말 이렇게 실천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느리게 가더라도 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난뭐 하면 잘하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시는 거 말고요. 꼭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뭘 적으셔야 하냐면요. 나의 관심사가 뭔지를 한번 일단 알아보셔야 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자, 그럼 여러분의 관심사는 주로 SNS를 자주 방문하게 되는 뭐 인스타그램 뭐 키워드 있죠? 그게 패션인지, 뭐 아이들 교육인지, 뭐 부동산인지, 음식인지, 뭔가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자, 나의 관심사가 뭔지 SNS나 키워드나 뭐 자주 방문하는 카페나 블로그 글이나 뭐 뉴스 기사를 읽더라도 내가 어느 쪽을 더 관심 있게 읽는지 나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어 보세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 나에게 자주 물어보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겐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자주 물어봐. 나도 몰랐는데 난 이쪽에 감각이 있나 봐. 이러실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자꾸 패션에 대해서 물어봐. 나는 그냥 보세요. 맨날 입는 건데도 내가 입으면 이쁜가 봐.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 뭔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도 몰랐던 여러분의 강점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뭐니 해도 어쨌든 끈기 있게 오래오래 할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 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지금 찾는 직업은 내가 대학 전공, 뭐 고등학교까지 입시 공부하면서 이렇게 갔었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세 시간, 뭐 앉아서 뭐 하다 보면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그런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꼭 돈이 되지 않아 보이는 일도 좋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십자수를 놓는데요, 뭐 저게 그렇게 돈이 되나? 라는 생각을 이들 정도였어요. 근데요, 감각이 있고 너무 좋아하시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정말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결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점점 팬이 생기고요. 그 팬들이 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되고요.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또 다음에는 뭐 책을 쓴다거나 강연을 간다거나 이런 기회로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 저게 뭐 돈이 되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내가 하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이 잘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는요, 나의 소명. 내가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일이 뭔가요? 예를 들자면 나는 플라스틱을 계속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지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런 쪽으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 생활에서도 개선을 하고 싶고 타인의 삶도 좀 바꾸고 싶어. 뭐가 이런 게 있으시다면요. 그쪽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본인이 공부도 하시고요. 그 관련된 정보를 계속 그 SNS를 통해서 널리 널리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음식이요. 음식도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색소나 뭐 여러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지 않는 엄마, 집밥을 먹이는 엄마, 그게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거를 정말 제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 가치를 정말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의 직업이 되고 업이 되고 굉장히 가치까지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네 가지 좀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기록을 해 보세요. 기록하다 보면 기록한 것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될 거예요. 아, 난 이랬구나. 아, 난 몰랐네. 아,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쪽에도 관심 가져보자. 이런 시간을 보내시는 자체가 이미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이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다가 이제 시선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순간이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미 가치 있는 한 단계, 한 작업을 하셨다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자, 육아하는 기간, 절대로 아까운 시간도 아니고,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때때로 우울하고, 나는 육아는 내 체질이 아니야.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다 보면 괜히 화가 나서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계속 그렇게 살순 없잖아요. 적어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또더 집중하고 몰입하고 우리 가족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긍정의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노트 꺼내 보시고요. 펜 잡고 생각해 보세요.